배고프다고요? 어. 왜 배 안 고프지? 자고 일어났더니 배고프던데. 진짜. 내가 게으르다는 친구가 여기 있어. 뭐? 아직도 신발 택 안 뗐어. 미친. 그래도 꽤 신고 다니지 않아? 나 얘도 보내줘야 할 때가 다가온다. Like a, like a, like a, like a. 레깅스를 입고 뭐 하세요? 준비 운동. 언니가 문 닫고 가서 못 들어갔다고. 여기 왜 들어가야 돼? 야, 뭐야 그럼. 할머니 문이 다 열어줬잖아. 스타벅스 간다 했지? 어, 너 뭐 마실래? 디카프 아무거나. 우와. 어, 주문해놓고 가야 돼. 가는 게 10분 안 걸릴 거 아니야. 10분? 더 걸려. 요 바로 아래 스타벅스잖아. 더 걸려. 10분. 그래? 우리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10분 걸려. 고르면서는 가자 그럼. 그래. 너 우성일지 골라. 언니 먼저 골라. 근데 쌀쌀하다. 기모도 입었는데도 쌀쌀해. 언니 안에 나시 입어서 그래. 나시 두꺼운데. 누가 보면 나신지 몰라. 절대 몰라. 그치, 어떻게 알겠어. 오 마이 갓. Don't you know I'm savage? 오씨, 오씨, 오씨. 돌아갔잖아. 애들이 너무 화났어. 몇 분까지 가야 돼? 얘네 바로 나와 그럼. 가만히 있어. 아, 3시 26분 출장 특급 시간. 10분 뒤인데? 빨리 가자. 따뜻하게 먹고 싶다. 다롭네 진짜. 근데 두 개잖아. 어떻게 카페인 두 잔 마시면 언니 오늘 잠 못 자? 내가 원하지 않은 두 개야. 가지고 있어. 헤이. 왜 이렇게 더럽게 됐지? 열고 싶어? 아니. 공짜로 커피 하나 받기. 참 쉽죠잉? 네, 오늘 같은 날씨면 다 아이스 먹나 봐. 근데 그건 아이스를 안 줬잖아. 왜냐면 이름이 핫 초콜릿이니까. 이거 이상하게 준 거 맞는 거 같아. 왜? 얘랑 맛이 달라. 왜? 뭐가 달라? 얘가 훨씬 더 달아? 아니, 안 달아. 안 달아? 응. 내가 먹어볼게. 일단. 맞아. 이거 너무 주문해.
드라마. 약간 탄 맛이 나지? 그지? 팝뜨기 탄 얘는 맛. 탄맛 하나도 안 나. 이거 장전 흔든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샷을 엄청 추가한 그런 맛도 아니야. 그냥 이상해, 맛이. 근데 맛 이상해. 나 그런 커피 처음 먹어봐. 만들지 못해서 아이스 먹을 건가? 엥? 그럴 리가? 이게 유해 자동차를 보니까 안 가져. 아, 저거 우리 아니야, 부스야. 근데 맛있는 거 우리 다 안 되겠다. 이제 좀 시켜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되냐고. 나 아주 팍팍한데? 핫 초콜릿과 날씨 좋아. 좋지. 나 나가 다리 새로 생긴 길 갈래. 여기? 아 여기 아니고. 아 저 사람 너무 무서웠어. 왠지 어제 술 진탕 먹고 뻗은 것 같단 말이야. 어쨌든 다 싫어. 왼쪽으로 갈래? 왼쪽. 왜 사람들 다 오른쪽으로 가지? 우리 또 대수를 대수? 다수를 떨어볼까? 오른쪽으로 갈까? 쳐다봐. 몰라, 너랑 나를 위하여 한 번씩 가보고. 우리 너무 좀 한 시간 만 그런가? 하지만 이건 한국에선 클래식이라고. 그래, 평소엔 내가 레깅스를 안 입어서 별로 이렇게 레지처럼 보이지 않았어. 그렇다 하더라도 쳐다볼 건 뭐야? 약간 애매한 거지, 이게. 확실하진 않고. 아, 본인들이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? 그걸, 근데 그건 내 추측이고. 사실, 그냥 웃겨서 우리가 쳐다보는 걸 수도 있지. 뭐가 웃겨? 걔네 입장에서 웃긴 거 같지. 다 자전거 타는군. 나도 있는데, 자전거. 한국에? 어. 나도 있어. 아, 똥냄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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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지? 여기인가? 그런가 봐. 녹자 냄새인가 봐. 똥냄새 아닌 거. 여기서 바연인의 집도 있었어. 대단한걸. 가자 우리도. 얼음 먹어. 뚜껑 여는 거 도와줄래? 아, 나 주인 없는 거 아니구나. 목걸이 하고 있네.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. 그런 경우 주인에 대한 사랑이 표시래. 난 주인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쟤는 아니면 주인에게 간식을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대. 그럼 낯선 사람한테 몸을 비비는 건? 아, 냄새를 통해 소통하고 싶은 거래 그거는. 소통하고 싶다고? 어, 그러니까 아저씨가 왔을 때 도망갔잖아. 어. 우리랑 소통하고 싶었나 봐. 아. 꽂아드릴까요? 아니요, 제가 꽂을게요.
꽂아드릴게요. 아, 이거 꽂을래. 잘 꽂는데? 들고 가서 공원 가서 먹을까? 어디 공원? 우리 방금 공원에서 왔잖아. 저희 빅토리아 파크 가고 그랬죠? 아, 그래? 네가 가자 했잖아, 빅토리아 파크. 너무 맛있어. 완전 내 스타일.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먹은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근데 당뇨 올 것 같다고. 지금 호주스도 맛있었다니까? 지금 허니 먹고 아까 핫초콜릿 먹어서 당뇨 올 것 같다고. 이 전공자가 말아. 언니 오잖아. 기분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졌어. 그러니까.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어. 뒷모습밖에 못 봤어. 아 봤어. 어떻게 생겼는지. 어떻게 생겼어?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. 아저씨처럼. 맘남 있어. 죽방이다. 갑자기 사람한테 주먹질해. 아 신고할걸. 바로 신고하면 잡을 수 있어. 누구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나, 누구는 주먹질을 하지 않나, 누구는 성희롱을 하지 않나. 그러니까 다운타운은 정말. 아니 토론토에서도 안 당했던 거 여기 와서 다 당해. 토론토에서 그래도 어린애들이 와서 귀엽다 막 이래. 다시 만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. 다시 만날 일이 없지. 이따가 또 집에 가나 봐. 아까 너 진짜 좋다.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랄이야. 누구는 지랄할 줄 몰라서 안 하나. 역시 안 되겠어. 오늘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. 애기들도 쳐다보는 거 보면 오늘 뭔가 이상한가? 애기들? 애기들도 계속 빤히 쳐다보고 가자. 일로 와봐. 왜 쳐다봤어? 물어봐. 일로 와봐. 왜 쳐다봤어? 아니 너를 계속 빤히 쳐다봤거든? 너 진짜 누구랑 닮았나 봐. 아 선글라스 쓸 때 아무도 안 쳐다봐. 그니까 눈이 누구랑 닮았나? 아 그 윙크만 하고 다니까? 애기한테 한 윙크만 해줘? 네가 한지민이야? 애기한테 일단 애기가 내가 딱 윙크했는데 나한테 막 웃으면서 하면은 진짜야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고, 애기한테 윙크했는데 애기가 이유 이러면은 애기가 되게 호기심 있는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왔어. 우리 사주 봐도 우리 막 도화살 이런 거 없었는데. 난 남자 사주였어 심지어. 도화살? 이거 나는 옛날 사주면 장군이 되고 고위 관직에 나가야 되는 사주인데 여자라서 남편을 부강하게 해줘. 내 진짜 뼛속까지 다 끌어당겨서 남편을 부강하게 해주는 사주라 했어. 난 뭐야? 근데 나 혼자 있을 땐 안 그런 것 같아. 혼자 나오지도 않지만. 그치? 아니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적 많다. 막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, 예전에 말했잖아.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말 걸고 막 하더라고. 웃어서 내렸지. 난 그런 적 없어 혼자 있으면. 나는 혼자 밖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서. 나 혼자 잘 돌아다니는데 혼자 다운타운 왔을 때 그런 적 없는 것 같아. 내가 너랑 있으면 만만해 보이나? 오씨. 내가 가고 싶었던 도로는 저기였는데. 저 옆에 가? 물을 건너갈 수는 없는데. 저 위로 건너가는 거네. 달 있잖아. 저쪽으로 가서 위로 건너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자. 나 이 도로를 끝까지 건너보고 싶었어. 오케이.
내 안에 액체괴물이 다 갔어. 원래 지방은 씨랑 솜으로 빠진다잖아. 오.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씨 냄새랑 솜 냄새가 이상해지. 됐다. 아까 모르겠어 뿅 하는 소리가 났어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같이 삽시다. 내가 만졌나? 우리 둘밖에 없어. 나 오늘 완전 찐 한국인 같다. 나도. 이거 누가 봐도 한국인 아니? 어지러운데? 그래 허벅지 좀 이렇게 하나 좋다. 찍어줘 느끼는 거. 그걸 말한 건 아닌데.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. 너무 띠꺼워요.